37.32g. 작년 기준 우리 국민 한 명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의 무게입니다. 연간으로 따지면 13kg, 전국 단위로 모으면 무려 70만 톤에 달합니다.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음식 용기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. 그동안 수익을 많이 낸 배달앱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다회용기 서비스가 있습니다.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고 반납하는 서비스입니다. 반납한 다회용기는 수거업체에서 세척 후 음식점으로 돌아갑니다.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척 후 분리배출해야 하는 일회용품과 달리 반납 가방에 넣어 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는 점에서 뒤처리가 더 간단한데요. 또 다회용기 주문 고객에게는 배달앱별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니 일석이조겠죠. 하지만 용기 관리와 제공 가능한 메뉴 선별 등 번거로움으로 인해 다회용기 배달에 참여하는 식당 수가 적은 실정입니다. 이런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다회용기 제공 식당에 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등 식당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6월은 환경의 달입니다. 작은 일이지만 모두의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이번 달은 다회용기로 배달시켜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?